코스피가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다시 1조 6천억 원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의 제약사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기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생산하고 이를 정부가 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교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일과 겹쳐 향후 외교 통상 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하나 된 미국을 주제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반쯤 열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시일 안에 이익 공유제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반시장적 위헌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이익 공유제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이익 공유제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또 이익 공유제를 둘러싼 쟁점들 꼼꼼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정치권에서 나와서 지금 재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이키고 있습니다. 자, 오정근 교수님. 네. 이 이익 공유제가 어떻게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낙연 그 대표가 이 말을 꺼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는 도중에 엊그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입법화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치권의 생각은 조금씩 지금 다르죠, 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예. 그 뭐 이재명 지사는 뭐 네.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뭐 전 국민 보편적 재난소득 뭐 이런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정치 브랜드 상품으로 뭐 이렇게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초과 이익 공유제 제시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게 박근혜 정부 때도 기업소득 환류 세제 뭐 이런 것 도입을 되라는 취지로 아주 그 대기업에서 초과액이 쌓이는 것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익공유제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거부감을 조금 표하기도 했고 당정청,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이제 사실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근데 사면이라든지 뭐 얘기를 꺼냈지만은 다들 그것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지금 그런 고심하던 끝에 이 공유를 꺼내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도 지금 국무총리도 사실은 잠재 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경합이 있지 않겠나. 예. 네. 또 그분은 또 이제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약간 이낙연 대표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장님, 여권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낙연 네.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밀어붙일 그런 대세인데 야권, 뭐 국민의힘 굉장히 이제 반대가 많고 정의당도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해 보여요.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야권에 관한? 예, 예. 뭐 여당이 먼저 발표하면 야당은 원래 자신의 상표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일지라도 일단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해도 갑니다만 경제민주화를 내건 국민의힘 대표가 이 상표를 먼저 선점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댓글을 다는 정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서 기본 자산제까지도 논의하고 재난세를 부과해서 그것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향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자, 이 정치권에서 지금 생각이 서로 좀 다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확히 이 이낙연 대표의 구상이 어떨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벌써 1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미 재정도 바닥이 났습니다. 네. 재정뿐이 아니고 지금 기금도 바닥이 났어요. 뭐 고용안정기금이나 여러 가지 그 기금들도 거의 바닥이 건강보험기금도 바닥이 나 있는 상태고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시기 중에 이득을 많이 본 기업들의 이익을 좀 소상공인이나 중자영업자에게 나눠주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이익 공유, 이익을 공유하자 하는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을 뭐 또 자발적으로 나눠주자는 또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두 차례 이런 그 유사한 경험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두 번 이제 MB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제 뭐 초과 이익 공유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중 FTA에 따른 농업청 상생기금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자발적 얘기됐습니다만 두 번 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아예 기금도 출발을 못했고 두 번째는 기금을 출발했지만 말만 자발이지 4천억 모금한다고 해놓고 한 1200억 정도밖에 모금 안 됐지만 그중에서 거의 70%가 공공기관이 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자발적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결국은 금융권이라든지 우리 이제 농업촌 상생기금처럼 공공부문 이런 데서 결국은 상당 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은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써 네. 정부에 발표한 뉴딜 정책에도 17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 출연 약속을 해두고 있는데 사실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기금이 은행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처음에는 사실 뭐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급이 되다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 은행들까지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분위기예요. 예. 전기전자나 자동차 산업도 지금 뭐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의 투자의 성과나 뭐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논의되다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산업 간 기업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면 플랫폼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은행이 특별한 뭐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타격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얘기를 하니까 금융업종까지 포함하는데요. 이렇게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하나 중요한 고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은행업이 과연 포함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근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과한 혜택을 보는 게 과연 그 기업의 투자의 노력 탓,
뿐이겠느냐. 그래서 같이 하는 소상공인과 배달업 노동자나 중소 가맹업체나 이런 데까지 다 같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을 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논의는 가능성이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그런 기업을 말할 텐데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확 늘어났으니까 이익을 많이 벌으니까 좀 협력업체들에 나눠주자. 가능하고도 이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저는 이 자체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이제 이 발상 자체가 파퓰리즘적이죠. 돈을 번 파퓰리즘. 기업과 돈을 안 번 기업을 양분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파퓰리즘의 특징이 국민이나 국민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은 내 편이고 너는 돈을 더 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미 벌써 우리가 굉장히 법인세가 높은 상황 속에서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돼 있고요. 네트워크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혹은 쿠팡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구글이 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국제적 글로벌하게 합종 연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지금 현재 SK사는 11번가는 미국의 뭐 그 뭡니까? 아마존하고 아마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견인차인데 여기에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급 인력과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첫째로는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아서 잘못하면 4차 산업혁명에 큰 낙오될 가능성도 있어요. 역차별이라면 글로벌 기업들, 그렇죠. 국내에서 영업하는 예,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대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국내에 해당이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OTT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넷플릭스를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를 그렇습니다. 많이 보는데 한국에도 이제 OTT 기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진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넷플릭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한 5천억 정도 이익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5천억 근데, 정도 한국 사람들이 결제를 한 거죠. 이익은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OTT 기업이나 또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을 일본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하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 만들어 일본 라인은 지금 일본의 일본 야후와 합병을 해서 아마존, 이제 알리바바에 대항하는 엄청난 그룹으로 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양질 일자리를 다 해외로 내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지 그거 이상으로 잘못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가 되는 거죠. 기업의... 자본주사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게 플랫폼 기업을 잘못 파퓰리즘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손대다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전부 이제 모바일폰으로 쓰기 때문에 외국 그냥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은행에 제가 한 거 말씀드리면 아까 은행 얘기는 나왔는데 은행이 제가 보니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은행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네. 우리 김성희 소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다. 역차별도 생길 수 있다. 과연 이익을 그렇게 나눠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네. 좀 곤란하다. 파퓰리즘이다.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은? 예, 플랫폼 기업에서 지금 수익을 많이 거둬들이는 우리 국내 기업은 대개 장소 기반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실제로 운송하는 사람이나 가시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고객과 만나고 국내에 배달망을 활용하고 가맹점을 이용하고 배달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떠오르는 건 이렇게 장소 기반의 온디맨드 플랫폼의 형태에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뭐 모든 관련된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익을 나눈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초점은 중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그런 이익 공유제를 주로 주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장소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홀로 수익을 독점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그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모든 수익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대 기금의 형태로 나 그렇게 가맹점과 소상공인과 나누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 전례가 없는 사례도 연대 아니다. 연대 기금의 형태라는 것은 소장님 어떤 뜻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일부를 좀 떼어내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예, 뭐 되자. 그 한 FTA로 인한 그 농어촌 상생 기금 이제 뭐 기부금으로 네. 인한 연대 기금 형태로 축적이 돼서 이제 배분이 됐죠. 지금 현재 구상하는 거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는 방식으로 보면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에게서 거둬서 그게 연대 기금으로 쓰이는 것이라서 기업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맹점과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할지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대 기금 형태로 모두 다 모아서 배분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기업들이 그런 협력업체와 가맹점에 대해서 그런 이익 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뭐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연대기금도 한 형태입니다. 네네. 오정근 교수님 아까 은행 말씀하셨었는데 네. 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서 이자를 제한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자 멈춤이라고 하는데 관련 법제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이제 그 다수당의 폭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나는 솔직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그 여당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금융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금융 위기의 정도. 가능성?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였냐면 네. 지금 벌써 보니까 이자 만기 연장한 규모가 11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6개월씩 만기 연장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6개월씩 계속하는 작년 4월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또 연장 예. 3월 달에 만료가 되면 또 연장할 할 것이 그게 확실시 되는데 지금 이 중에서 116조 중에서는 이자도 못 내고 있는 대출이 4조 7천억이나 되고요. 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은행의 영업이익이 14.9%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못 내고 있으면은 은행에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내면 부실 여신을 간주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전혀 분류 안 하고 정상 여신을 간주해서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쌓이면은 이게 우리가 97년 위기에 왜 왔습니까? 은행의 위기가 분식돼서 그렇거든요. 지금 은행의 이익을 꽤 많이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 지금 부풀려져 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대 은행의 충당금 비율이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충당금 비율이 그 법 영업이익의 61%를 충당을 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올 걸 대비해가지고. 손실에 대비해서. 그런데 예, 우리는 15%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자도 못 갚는 정도면 거의 그냥 한계 기업인데 그것조차도 분류를 그렇게 하면서 위로 나가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금융 부실이 심각해지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만 다 하는 게 아니고 BIS에서 계속 워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BIS 비율은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은 국제적으로 금융 거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은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예. 이자 멈춤이다 뭐다 그냥 파플림적인 방법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 때도 180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지금은 재정 자금도 없거든요. 그럼 지금 다 빚으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좀 대손 처리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미루어 나가면서 은행은 괜찮으니까. 증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대손 처리할래도 이자를 좀 내라고 요구해야만 못 갚게 됐을 때 대손 처리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게 하니까 이 기업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내라고 해야 뭐 못 갚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해오는데 이번 4월에 3월 말이 되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또 연장하면은 은행으로서도 이 회사가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의 그런 이자 멈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 그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홍콩이 중국에 편입이 되면서 홍콩의 금융 회사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전 비용도 대주고 법인세도 낮춰 주고 각종 혜택을 줘서 아시아의 금융 센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도 그 얘기했지만 지금 금융 센터가 세계 30매대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내놓으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은행들 또 외국 은행들이 해외로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금융산업이
금융산업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쉽게 그냥 재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기금도 다 썼고 그러니까 뭐 은행 보고 그냥 이익 좀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은행을 조금 비트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좀 묘수가 없을까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싶은데 지금 방식은 예컨대 뭐 이자를 받지 마라. 1년간 유예했다가 만기도 연장하는 게 116조 원이나 연기했다가 심지어는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딜 정책하는데도 그것도 자발적이라고 펀드를 170조 원 약속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 교수님 말씀하신 은행 문제는 여당에서 조금 예. 앞서 나간 듯하고 그 전에 나온 이 공유제에서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걸 어느 범주까지 할 건지도 아직 예의가 없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안에 비춰서 보면 은행하고 어떻게 맞아서 이렇게 그 아구를 맞출 것인지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라는 차원에서의 이익공유제로 출발을 했는데 예. 은행의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용 경색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뭐 1, 2, 3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사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많이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 금융지원 정책이 이제 대부분인데 재정으로 금융지원하는 거 말고 이제 은행도 거기에 동참해라 이런 신호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공유제의 구상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용경색에 있어서 재정으로 금융지원을 했던 것에 은행이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라는 요구를 하는 게 온당한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은행의 순익은 줄어들겠지만 은행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에까지 규모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익을 나누려고 할 때 이 주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데 따른 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 문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은 더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자발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 이 엄청난 수익의 뭐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아주 다른 경쟁 기업이나 경쟁 은행에 비해서 높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 정책적인 과제로 제시돼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주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뭐 미국의 기업들과 뭐 일본의 도요타도 하고 있는 이 공유제 형태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게 나중에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더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장의 단기적인 손해와 중장기적인 수익을 비교해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그 주주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기에는 뭐 제한이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지금 화면에 이 해외 이익 공유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저걸 좀 참조할 만합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거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까 참 억지로 찾아놓은 건데 도저히 저거는 이익 공유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롤스로이스와 그 비행기 엔진을 만든 회사 한 몇십 개 업체들과 협력 파트너거든요. 파트너 간에 나중에 한 30년 지금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한 30년 뒤에 이익을 나눠 가지자. 그러니까 이건 투자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위험도 나누는 위험도 나누는 거죠. 책임지는? 30년 뒤에 이익을 나누자. 그런 거고. 그거는 완전히 협력 파트너사와 간의 투자 협약이고. 애플사 같은 거는 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애플사는 최근에 저도 지난번에 애플사를 몇 분 방문하고 구글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 모바일 스토어에 쓰는 그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한국 근데 게임을 여기 다운받으려면 그걸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요. 지금 30%의 그거를 화면에 보면 15%로 낮췄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건데요.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갤럭시 스토어라는 만들어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글로벌 브랜드 그걸 같이 가지기에는 힘들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독자적인, 완전 독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바일 폰의 세계 시장 쉐어가 삼성이 앞서고 있고 애플이 두 번째인데 이익은 애플이 몇 배를 더 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최근에 매출액 30%는 너무하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하다 소송이 제기되고 제기되고 그러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애플 CEO와 그 팀 쿡입니까? 네. 구글 CEO의 그 순두라 파차이를 불러가 청문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동안에 이게 소송의 이유가 뭐냐면 독점 이익을 너무 미국의 독점법에 위배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저건 시정되어야 돼요. 너무 높은데 그런 차원이지 이거를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반독점법에 미국에 걸려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 하원의 청문회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BMW 저거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위에 건 그거는 이제 그 근로자들의 해고될 때 대비해서 1인당 40몇만 원 정도를 하자. 뭐 우리나라처럼 뭐 걸핏하면 몇백조가 아니고 예. 1인당 40몇만 원을 모아놓았다가 자기 회사 근로자 해고되면은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독일 같은 유럽은 해고가 레이업이라고 해서 금방 해고돼요. 내일 아침에 나오지 말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런 것이니까 저는 그건 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이 공유제를 예, 저런 해외 사례에서 찾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뭐 그런 저는 제가 안 찾아봤지만 민주연구원에 찾았다 저걸 예시로 들은 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익을 나눈다는 그거 자체가 자본주의 반사회적 반시장적 발상이기 때문에 하는 데가 없죠. 그럼 그 저걸 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개는 말이 안 되고 세 번째 거는 막 그 정도 예컨대 BMW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되면은 한 40몇만 원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뭐 그러니까 긴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런 정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예, 논란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다음 달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슈퍼 여당인 만큼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식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돼서 결말이 될까요?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해외 사례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정책 목표를 어디로 잡는지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으로서 대기업에 응당 상응하는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면 그에 걸맞는 구도로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든 것처럼 투자와 뭐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투자를 한 사람들의 이게 수익 배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뭐 제외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명시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그런 대기업의 수익성을 낳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그에 따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뭐 갑질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어도 갑질을 제어하는 데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런 행포처럼 사실은 응당한 역할만큼의 수익 배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대기업은 계속 잘 나가는데 협력업체는 매몰라서 사실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구도라면 사실 지형도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산업 지형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좀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이 공유제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뭐 자발적인 기업에 선의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난연대 세금을 아예 거두자.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돈을 많이 버는 개인에 대해서 그 돈을 쓰자는데 혹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초과이익 공유제가 실패한 이유 중에도 자발적인데 목표이익이라는 것을 대기업이 스스로 설정해서 그걸 초과하는 것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이익을 높이 잡으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돼서 사실 실제로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이익 공유제 민주당이 내건 이익 공유제도 목표이익 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상응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의 문제 제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하고 세제로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 너무 강하지 않느냐의 사이에서 다른 답을 찾고 싶다면 그 새로운 목표 이 방식 아니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과 같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이익 공유제의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어쨌든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양극화를 좀 해소하면서 좋은 합리적 경제 논리에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겁니까?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알지만은 최저임금하고 52시간이에요. 주인들이 종업원을 쓰지를 못합니다. 전부 알바만 써요. 그리고 밤 52시간이니까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그 실정을 이해를 하면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비탄력적 적용, 주 50시간의 비탄력 적용을 지금 정책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계속적으로 2019년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안 하면서 이 공유제라는 말도 안 되는 또 뭐 정의당 얘기지만 법인세가 35%나 되는데 또 주가진 세금. 미국은 참고로 보면 법인세가 21%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 또 추가적인 세금. 이거는 결국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서 일자리를 없애지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입니다. 정책 전환을 해야죠. 자꾸 거기서 정책은 우리가 잘못이 없으니까 대기업 너희들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나 하고 정책은 우리가 없다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설용용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사면서 3,100선을 다시 좀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마감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21포인트, 3,114포인트로 1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19포인트,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977포인트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4천억을 매수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2,600억, 기관이 2,100억 누적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성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개별주들의 장세가 조금씩은 이루어지는 상태고 특히나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1,000종목에 가까이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강세를 보였고 어떤 이슈들이 작용했습니까? 전일 이슈로는 지금 옐런 의장의 재무장관 예정자의 발언이 지금 큰 폭의 지금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됐습니다. 인준 청문회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역사적인 저금리 기조에서는 부채를 현재는 걱정할 때가 아니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히 돈을 더욱더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스탠스를 더욱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스탠스로 확인을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냈고 특히나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들이 많이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약달러도 아니지만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스탠스를 차용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약달러에 대한 스탠스가 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어제 크게 관심을 받았던 기아차 오늘 상황은 어떤지 또 오늘 LG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전일 애플카 관련으로 뭐 말이 많았던 기아차는 아침에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10만 원 근처까지 9만 9,500원까지 갔던 주가는 87,600원으로 플러스 5%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LG전자 쪽에서는 뭐 지난번 마그마 이야기에 이어서
스마트폰 사업부를 대폭 정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쪽에서도 스마트폰 사업부가 계속해서 2015년 2분기 때부터 23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인데 현재까지 5년 동안 거의 또 영업 적자가 도적으로 5조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수하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이 반대급부로 비용이 감소되고 수익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장으로 인해서 마그마의 조인트 벤처 회사로 밸류가 높아진 상황에서 리밸류에이션 기회로 되는 손을 16만 7천 원까지 신고가를 갱신하는 마무리 지었고요. 최근 또 한 가지로는 미디어 쪽 산업들이 재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넷플릭스 쪽에서 지금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고 국내도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팬엔터테인먼트 같은 미디어 제작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작을 했던 영상들이 스위트홈이 넷플릭스 시장에서 흥행을 하면서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증시에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지 또 어떻게 내일 시장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바이든 정권이 새롭게 시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양책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들도 있지만은 임기 첫 해에는 대부분 규제보다는 부양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2월 달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규제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는 또한 지원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400조 원에 달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 지원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섹터들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들, 또한 2차 전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설용용 차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우리 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안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웹툰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잘 지내지?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꽤 됐네. 사업은 어때? 인테리어 소품은 코로나 영향이 없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었어. 야, 요즘 같은 때 부럽다. 그나저나 세금이 걱정이겠네. 그래서 지금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까 생각 중이야.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좀 적다네. 근데 법인 사업자는 왠지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야. 일단 법인이 되면 회사 통장도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법인 사업자가 더 있어 보이긴 하네. 맞아. 그런 면도 있지. 이번 기회에 꼼꼼히 한번 알아봐야겠어. 회계사님, 방금 웹툰을 보니까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적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네. 고소득인 경우에는 대체로 법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 세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 세율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억 원일 때를 가정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세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일 때 급여가 5억 원인 경우, 즉 순이익의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세부담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저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소득이 대표자 급여로 분산되면서 세금이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당해 모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 외에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소득이 분산될 수 있고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받을 때 배당 시기를 조절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절세 혜택도 있고 뭐 또 네. 다른 혜택이 있나요? 먼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실 경우 일반적으로 대외 신용도가 더 높아서 자금 조달이나 거래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주주는 사업에 대한 책임이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법인이 되면 법인 지분의 일부를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네,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 뭐 좀 전환하기 좋은 점, 좋을 때 업종별이라든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다른 때가 있습니까? 네. 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종별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매출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장부 작성과 지출 증빙의 구비, 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함과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법인만큼의 부담이 커져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죠. 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서 사업의 상황과 법인으로 운영 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까 웹툰에서도 보니까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다 좀 있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법인 사업 이 절차가 조금 이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할 때 고려해야 될 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습니까? 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개인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의 통째로 넘기는 사업 양수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업상 자산 부채를 법인에 주고 법인의 주식을 수령하는 현물투자 방식을 통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법인 전환 방식을 택하시는 경우 개인은 양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향후에 법인이 넘겨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2월 되어서 이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고요. 법인이 개인이 넘긴 자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75%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적합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법인 사업자가 되면 회사 통장도 함부로 이렇게 이제 쓰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다 비교해서 또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네, 법인 전환 이후에는 개인 사업자일 때처럼 사업 자금을 인출해 쓰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쓰시면 법인이 자금을 대여해 주게 되는 것이 돼서 법인에게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만큼 개인이 상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서 소득세가 증가하고요. 또 법인에게 있어서도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처럼 처리돼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법인 사업자로 바뀌는 게 뭐 꼭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혹시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점 있을까요? 네, 모든 사업자가 법인 형태일 경우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죠.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많지 않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실 경우 식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의 공제율이 법인에 비해 개인 사업자가 더 커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일정 매출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제도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나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남아서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실 경우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동시에 최대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세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은퇴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네, 네. 노란우산 공제를 납입하면 부금 납입액에 대하여 사업소득 금액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이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자처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노란우산 공제는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연금상품과 달리 소득에서 공제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상당히 뭐 매력 있게 들리네요. 네. 네. 자, 이 사업이 늘어나면 직원을 더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용과 관련해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절세 방안 있을까요? 네,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에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입니다. 29세 이하의 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연간 증간 인원당 4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이외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450만 원부터 77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꼭 챙기셔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자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그리고 절세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첫째, 법인으로 전환하던 경우 소득이 급여나 퇴직금, 배당으로 분산되어 절세할 수 있으니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경우라면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근로자처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절세 팁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익을 냈더니 어려운 사업자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논란이 많은 이익공유제 얘기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낸 아이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죠. 기업들은 곤혹스러워합니다. 뭘 좀 잘못하면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CEO들. 이제 돈 좀 벌면 세금 이상으로 더 내놓아야 할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